처음 수업을 진행하면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은 발표를 쑥스러워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생각 토론 투게더 수업은 발표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발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예를 들어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생각하거나 발표가 미숙한 아이들은 교사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수업 중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의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수업 마지막에 교과 글쓰기 발표 시간엔 서로 발표하려고 경쟁합니다. 수업 자체가 아이들의 발표로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투게더 과목과 비교해도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예비초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을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수업 자체가 발표와 책 읽기, 영상 시청, 글쓰기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무리 없이 수업에 집중하며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마다 흥미를 보이는 부분이 다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활동은 교과 글쓰기 발표 시간입니다. 책을 읽은 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는데요. 그후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스스로 발표 연습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글쓰기를 마친 후 모두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다른 친구의 발표를 잘 듣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 예로 아이들이 발표를 마치면 경청한 내용에 대해 상호 칭찬, 평가하게 됩니다. 즉,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재미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칭찬하면서 재미를 두 배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과 글쓰기 발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표정이 모두 밝아요.